안녕하세요. 하이틴 TV 1월호 커버 무대 정원, 현민, 가은입니다. 포항제철고에 다니고 있는 2학년 박현민이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올라온 19살 심가은이라고 합니다. 서울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건강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정원입니다. 그럼 유튜버를 꿈꾸고 계신 거예요? 아직 채널은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먹는 걸 좋아해서 먹방적으로. 네. 먹방계의 꿈나무. 친구들한테도 제가 웃긴 사람이고 말도 이렇게 잘한다고 친구들이 해주니까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영화를 자주 보다 보니까 배우로 하고 싶어서 지금 배우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을 엄청 잘하세요. 그리고 진짜 실물이 진짜 갑이거든요. 관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아나운서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를 한 6개월 정도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지상파 오디션에서도 계속 응시를 하고 있고요.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모델 일을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데일리 스냅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광고 모델도 가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어서 모델 일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아나운서로서의 그런 노력도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현미 씨는 이제 네. 대학 가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솔직히 클럽을 제일 가고 싶고요. 어떤 곳인지도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20살 되자마자 클럽을 갈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 CC. 아, CC는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네. 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아, 네. 저도 CC,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말 해도 되나? CC인데 너무 좋아요, 저는. 아, 지금 CC. 네. 그래서 와, 부럽다. 학교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또 연애 생활이 있으니까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CC 하면. 새해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는지 궁금해요. 다이어트는 19년째 세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건 뺄게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번 연도에 좀 몸이 많이, 주변에 많이 아팠었어가지고, 좀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2019년엔 되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년에는 비교적으로 덜 했으면 좋겠고, 그냥 모두 행복하고 의미 있는 2020년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을. 살을 먼저 빼고 싶고요. 원래 여기 올라오고 살을 3kg 뺐다가 이게 얼마 전에 치킨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한 1kg만 빼서 와서 이게 사진이 잘 나왔을지 잘 모르겠어요. 3kg 빼고 다시 치킨 먹고 2kg 찍은 지금 거예요, 그러면? 네. 진짜 귀여우시네요. 저는 2020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아나운서로서도 그리고 모델로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력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를 꼭 가지고 싶어요. 더 성과를 꼭 내고 싶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우리 아까 가은 씨가 말했다시피 진짜 제가 아는 사람들 다 건강하고 우리 사회에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틴 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